제가 사실 결혼한다는 얘기 들은 날부터 네. 좀 준비를 한게 있어요. 네? 준비한 게 있는데, 우리 오늘 첫 만남이니까 그래도 뭔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, 네. 잠깐만요. 혹시 뭔가 좀 이벤트인가 보다. 야, 역시 준비했구나. 어머! 예. 같이 야, 이거 진짜 못다. 근데 준비하는 과정은 좀 모양 빠지네요. 뭐 연주해 주려고? 특시 피아노도 칠줄 알아요? 이 특시가 잔재주가 많더라고요. 천상 연예인. 누가 도와드릴까요? 아, 괜찮아, 괜찮아. 원래 피아노 잘 치세요? 독학했어요. 잘한 건 어려운 건데. 아, 이런 거 미리 세팅을 해서 훨씬 더 분위기 좋죠. 저 안 그래도 요즘 피아노 배우고 있거든요. 아, 진짜로요? 아, 세라 씨도 피아노 진짜 잘하나 봐요. 피아노 잘 치죠? 잘은 못 쳐요. 잘 치면 안 되는데. 나 못 치는 거 티나는데. 나중에 합주 같은 것도 해요. 어, 진짜로요? 네, 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런 것도 잘하는 거. 아, 나 그럼 안 할래 이거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아, 저 진짜 정말 못 쳐요. 같이 쳐요 그러면.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모르는 곡일 수도 있으니까. 어디까지 쳤었어요? 저 그때 막 교회 반주하고 막 그랬었어요. 교회 반주할 정도면은 체르니 30 이상이죠. 그럼 내가 못 치겠다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. 지금 저 너무 못 쳐요. 아, 아직도 막 멀었어요? 네. 예, 좀 약간 모양 빠지죠? 많이 빠졌죠? 준비만 하다 날 새겠네요. 도와주고 싶어서. 주섬, 주섬. 진짜 웃긴다, 이거. 피아노 잘 치죠? 아니에요, 못 쳐요. 잘못 준비했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진짜 못 쳐요. 너무 높은 거 아니야? 드라마에 나오는 박신양 씨처럼 멋은 없어도 일단 뭐 성의가 있잖아요. 오. 나 진짜 떨린다. 이거는 제 작곡 노트거든요. 네. 저희 앨범 보면 제가 만든 곡 두 곡이 있어요. 나중에 그거 드릴게요. 진짜 노래까지 해주시는 거예요? 아, 노래는 제가 잘 못해서 지금.